오늘의 이 피플은 누구? 주인공은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입니다. 이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최근 징역 2년에 법정 구속됐습니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회사의 대규모 공급 계약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공시하기 전에 차명 계좌로 사들여서 11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기업 총수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면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한 이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에코프로 직원들과 주주, 투자자들이 그의 구속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은 5월 기준 자산총액 5조 원을 넘겨서 대기업 집단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를 세운 이동채 회장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기업 회장과는 조금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지난해 이 회장의 친가족을 만나서 우연히 그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 회장은 포항의 한 시골집에서 그다지 넉넉하지 않은 가정 환경을 겪었다고 합니다. 8남매인데 그중에 위에 누나가 한 명 있고 아래로 6명의 여동생을 두었다고 합니다. 이 회장은 학업 분야에서 특히 두각을 드러내서 그야말로 전교권을 휩쓸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 진학을 하지 못하고 상고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대구의 친척집에서 머물면서 가정교사를 하면서 대구 상고에 진학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동생들은 넉넉지 못한 환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학창시절에 이동채 동생이었어? 라는 말을 들으면 그 자체로 큰 자부심을 가지면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 회장은 상고 졸업 후에 은행에 들어갑니다. 주택은행에 들어가면서 뒤늦게 야간대학을 다니면서 늦깎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영남대 경영학과에 들어갔는데 당시 은행에서는 대졸 학력을 인정받으려면 퇴사 후 재입사를 해야 하는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회장이 그래서 이때 은행을 그만두고 삼성에 잠시 들어가게 되는데요. 삼성을 몇 년 다니다가 나와서 회계사 준비를 했는데 합격을 하게 되죠. 그렇게 6년 동안 회계법인에서 회계사 일을 하게 됐습니다. 회계사 일을 하다 보면은 기업에 대해서 많은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창업 DNA가 끌어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회계사 하면서 번 돈으로 모피 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도전했는데 그동안 벌었던 돈을 모두 잃을 만큼 그야말로 쫄딱 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사업으로 에코프로를 세우게 되는데요. 지금 에코프로 HN이 하고 있는 환경 사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클린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흡착하는 필터 이런 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양극재 사업을 시작한 계기는 2004년이었습니다. 당시 정부가 미래성장동력 초고용량 리튬 2차전지 개발 컨소시엄을 내놓았는데 이 사업을 수주해서 제일모직과 처음으로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 전구체 양극재 사업이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았어요. 주로 노트북이나 공구 등 배터리 수요가 한정적이었고 중소기업의 영역으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만 해도 배터리 전기차용 배터리 2차 전지는 생각지도 못한 실정이었죠. 이때 제일모직은 이 회장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전구체와 양극재 기술 영업권을 모두 인수하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어요. 이 회장은 환경사업 외에 터닝포인트가 절실한 시점이었고 또 제일모직이 제시한 인수 금액이 높지 않아서 이때 인수를 결정을 했습니다. 2007년부터 양극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전구체와 양극소재 생산을 시작했지만 사업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10년 넘게 투자만 하고 돈은 벌지 못하는 실정이었죠. 2006년만 해도 에코프로의 매출이 1000억 원이 안 됐다는 점만 봐도 그만큼 그 당시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을 뚝심 있게 버텨낸 이 회장. 일본 소니에 납품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입소문이 났고 결과적으로 대기업들이 먼저 손 내미는 회사가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SK이노베이션에 10조 원 이상의 장기 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리가 알던 그 2차 전지 대장주로서 성장세가 뚜렷해진 거죠. 에코프로는 2027년에 매출 30조 원이 넘을 거라는 목표를 세우기도 했는데요. 2차 전지가 이제 막 성장세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에서는 양극재를 비롯해서 2차 전지 소재 분야에서 빠르게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일본의 아성을 넘어서야 하고 또 밑으로는 중국의 견제를 막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에코프로가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투자를 지속해서 K 배터리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